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대통령이 상황인식이 참 저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고 한 몸이 돼서 빼빠지게 뛰겠습니다. 윤 대통령 국민의힘 워크숍 인사말. 여러분께서는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위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8%.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6%. 공병호 TBS 이런 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반대가 46% 나온 것은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뭐 아주 드문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한 정도. 그런 답이거든요. 그 한 절반 정도가 여러분들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찬성하신 분들은 댓글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시위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하시는 분, 택도 없는 이야기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댓글에만 남기신 분들의 이야기의 대부분이 선거 공정성을 대통령께서 뭉갠 부분을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인 지지층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밑에 댓글 다신 분들은 거의 전부가 뭐 가뭄,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가뭄에 콩나기식으로 첫 번째 여러분들 찬성하시는 분들도 의견을 남겼지만 대다수가 이런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한 단어로 보게 되면 선거 공정성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을 질타하는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거의 전부입니다. 귀찮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을 피하려는 대통령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나 하십니까? 이런 류의 여러분들 의견이 거의 지배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6명이 여러분 찬성을 한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무기력함과 대통령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질책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번짓을 제대로 알고 있나 이 이야기인 거죠. 뭐 여러분들 전부가 거의 다 그런 겁니다. 뭐 신뢰도 이제 당신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한몸 떼어 빼빠지게 뛰겠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난 2년 동안 우파들은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10명이 좀 동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뭐 차마 입에 다 이렇게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개강된 이야기들이 전부인 겁니다. 그 대통령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묻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시민들은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전통 지지층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상당히 비겁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가지가지십니다. 나라가 흔들릴 것을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그 밤잠을 못 주무신다는데 어찌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비용이 들지 않고 그냥
플랫폼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여러분들 유용한 방법인 거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뭐 곤혹스럽게 하겠거나 뭐 이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겁니다. 실제가 어떠냐 이야기죠. 허상 말고 언론이 만든 그런 허상 말고 실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야기죠. 보통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지나간 것 다 잊어버리자 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본인이 피부로 느끼고 앞으로 살 날들이 이러면 깝깝하기 때문에 이걸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선택하는 것도 참 간격이 크구나. 국민들을 동감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것.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참 신뢰라는 것은 잃어버리고 나면 되찾기가 무진장 힘들죠. 기업들의 브랜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갖고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